신도시와 구도시가 마주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어릴 적 이런 동네에서 한 번쯤 살아본 기억 다들 있으시죠? 바로 이 구도시의 골목길에서 두 번째 집을 만나봅니다. 이 집 안주인이신가 보네요. 아빠, 밥 먹어. 아빠는 딸이랑 놀아주느라 바쁘시네요. 나오라, 밥 먹어. 아, 올해 7살 된 개구쟁이 아들까지. 이렇게 이 집에는 네 식구가 산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온제나의 아빠 황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온제나 엄마 김진아입니다. 이 집은 제가 계속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고 싶다는 걸 친구들한테 계속 소문을 냈었는데 운이 좋게 이 근처에 친구 아버지가 부동산을 운영하셔가지고 단독주택 좋은 게 나왔다고. 네. 처음에는 아파트 만 생활을 했으니까 전원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어요. 네 식구가 사는 아담한 단층 주택. 그럼 한번 둘러볼까요? 방이 두 개 그리고 거실, 부엌으로 이루어져 28평의 이 집은 원래 47년 된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4년 전 부부가 구매를 해서 이렇게 젊은 취향으로 개조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방이었어요. 여기까지 방이었고 여기가 안방이었고요. 여기가 안방이었고 그다음에 이 이제 작은 방이 주방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화장실은 그대로 살린 거였고요. 옛날에 여기가 이 크지 않은 공간인데 방이 6개가 있었어요. 저 안에도 안방 안에도 깊숙이 또 방이 하나 있었고요. 저희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거의 폐허 수준이었어요.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던 집은 처음에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였답니다. 그래서 남편은 건축가에게 의뢰해서 바뀐 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며 아내를 설득했답니다. 이렇게 만약에 바꾸면은 너 살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된다면 살게요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였어요.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야외 활동도 많아지고 웃을 일도 많아지고 가족들의 일상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남편 황현성 씨는 왜 굳이 주택을 고집한 걸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좀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은 좀 로망이 있었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집을 항상 꿈꿨다는군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해서 신혼집을 아파트를 구했는데 아이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뛰어다니고 축구하고 수영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마당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이 성장하는데 정서적으로도 그다음에 성인 됐을 때도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박 먹자. 마지막 한 잔만 넣고 수박 먹자. 부부는 이렇게 오래된 주택에 만족하는데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떨까요? 그럼 아파트가 좋아 우리 집이죠? 이게 왜? 여기만 놀 수도 있어. 뛰어놀 수 있어서 좋아? 응. 그리고 또? 아빠. 그거면 됐지. 아이들에게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때로는 아이들에게 넉넉한 스케치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놀이터가 되는지 오래된 주택은 매일 이 가족에게 새로운 추억을 선물합니다.
여기도 참 오래된 동네네요. 야, 이런 재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에 썼던 외벽 재료고. 야, 이건 막 이건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재료 같은데 이런 것들. 이 동네 굉장히 오래됐나 본데요. 차가 없을 때 동네예요. 이 폭도 그렇잖아요. 차가 이렇게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70년대 그 정도 되겠는데요. 나름대로 예리하신데요. 과연 문 사장님의 추측이 맞을까요? 누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 아, 또 아름다우신 두. 안녕하세요. 네. 혹시 언제부터 이 집들이 언제 지었는지 대충 아세요? 72년도인가 그랬던 70년도. 그러면 70년대 네. 그 정도 되겠는데요? 와, 제 예상한 거랑 비슷해요. 왜냐면 이 골목이 좁아서 차가 다닐 수 없어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80년대부터 우리가 포니를 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 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이 맞았네요. 네. 이거 옛날 얘기 그만하시고 얼른 집 구경이나 하러 가시죠. 80년이 넘은 집 좀 구경 좀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네. 내 식구에 맞게 전체적으로 개조를 했지만 옛집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 눈에 확 띄는 게 저 구조인데 네. 저걸 일부러 만든 건 아니고 옛날 거를 가지고 한 거죠? 네, 위에가 공간이 좀 높아요. 네. 층고가 높은데 네. 다락을 만들까 하다가 다락까지는 좀 약간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서 그냥 네. 윗공간을 좀 살렸고요. 옛날 집의 높은 층고 때문에 나름의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이사 왔을 때 저희도 이제 단독주택에 대한 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막연히 들어와서 살았는데 그때는 저런 장치가 없었어요. 저기 초기에 뭐 저게 이제 환풍기죠. 네. 아, 저 안에 공간에 뭐가 있군요. 다락이 있나 보구나. 그렇죠. 저 위가 지붕하고 이 천장 사이의 공간이 엄청 높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만큼의 공간이 저 안에는 있다고 보셨는데 그 안에 이제 구멍 환기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곰팡이 났고 저희가 몇 년 동안은 좀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높은 곳까지 골고루 공기 순환을 시켜주는 게 해답이었네요. 이게 높아짐으로서 불리해지는 거는 사실 단열 성능은 약간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걸 보면 이 공간이 단열 공간이 되는 거죠. 그죠? 네네. 이렇게 돼 있지만 햇빛이 있고 여기서 온도가 더워지고 여긴 시원해지는 거거든요. 네네. 환기할 수 있는 게 양쪽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네네. 그런 게 있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어쨌든 잘 해결하셨네요. 네네. 여기는 어딘가요? 오, 여기 애방입니까? 아, 여기는 저희 안방이기도 한가 보다. 안방 겸 저희 둘째 딸의 방입니다. 세 살짜리 딸 제나의 놀이방 겸 침실로 한 공간을 두 개처럼 쓰기 위한 아이디어가 이 방에는 있습니다. 이게 깊이가 있는 방이네요. 깊이가 있고. 또 신기하게 단이 높으네요. 네. 이거는 어떤 누구의 아이디어인가요? 이거는 제 아이디어였는데요. 네. 방 한켠의 바닥을 높여서 놀이공간으로 구분하고 그 사이를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이렇게 앉을 수 있네요? 네, 거기 앉을 수도 있고요. 네네, 이게 사실 제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게 네. 이게 단차가 나면은 이 공간이 이게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시선의 차이도 나고 그리고 변화가 있어서 굉장히 좋고 이거에 대구처럼 또 저기 있네, 이렇게 대각선으로. 네. 네, 이거는 뭐 그렇게 여기가 딱 이렇게 대각선으로 연결되는 이것도 아이디어가 좋은데요. 이거 사실 안 닿잖아요. 이거 어떻게 끝내지? 한번 점프해 보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힘들어요. 아이고, 문 소장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되는데요, 여기. 근데 어쨌든 이렇게 대각선으로 대구도 같이 돼 있어서 의도하신 바인지 모르지만 재밌어요. 단순하지만 공간을 잘 쓰는 방법으로 잘한 것 같아. 새 것만이 우수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떤 지점이 있냐면은 아주 오래되고 낡아 보이고 이건 뭐 이게 뭐지? 별 볼일 없는 것 같은 거를 조금만 손을 대서 그 시간성을 벌으면서 미래로 나가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봐요. 집 구경이 끝나고 부부가 문 소장에게 상담할 게 있다는데요. 뭘까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즘 저희가 이제 제일 가장 고민하는 게 이 집에서 어떻게 하면은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올해 사이좋게. 네, 사이좋게. 네. 지금 방이 두 개라 이제 둘째도 좀 크면은 커지면 좀 방을 하나를 네. 주고 저희가 네. 또 거실 생활을 하기에는 좀 저희도 좀 저희만의 공간이 필요해서 그렇죠 필요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신축부터 중축 다방면으로 제가 좀 알아는 봤는데 네. 중축을 하게 되면 거의 신축 수준의 법을 적용받아서 이제 주차장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당이 사실 좀 없어지기 때문에. 네. 여기 마당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서 오래 살 수 있는 방법, 공간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네요. 아이들이 크면 지금처럼 방 두 개로는 안 되죠. 충분히 고민이 되는 문제인데요. 무슨 방법 없을까요? 과연 문 사장님 어떤 해답을 내놓을까요? 주차를 하고 네. 주차를 만약에 했다. 네. 그럼 마당을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거죠, 마당을. 공중 마당으로 바꾸시면 되죠. 네. 그죠? 네. 이 마당이 그냥 올라갔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럼 2층에서 마당을 또 하시면 돼요. 흙을 둘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그 2층 마당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면 차를 여기 두 대도 될 수 있겠는데요. 방은 네 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충분하실 것 같은데요. 와, 완전 좋은데요. 네. 역시 기발한 상상력의 건축가 답네요. 밑에 차가 됩니다. 가족이 커갈수록 집도 커가겠지요? 내 삶에 맞게 계속 변하는 집. 그렇게 진짜 내 집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한번 하시고 나면 네. 정말 자기가 자기 환경을 개척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네. 많은 사람이 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잖아요. 네. 이건 일종의 개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경험일 것 같아요. 그러면 아, 내가 내 삶을 내 방식대로 만들어 나가고 거기서 그런 공간을 쓸 수 있다는 걸 경험하신 거라서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주어진 것에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성! 불이 안녕하세요. 이분은 또 누구신가요? 초대한 특별 게스트입니다. 아, 네. 제 멘토 김진욱입니다. 택배인 줄 알았어요. 등장부터 범상치 않아 배기는 합니다. 제가 단독주택 살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선배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네. 막 이렇게 외부로 근교로 놀러 가서 캠프파이어도 하고 뭐 이런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선배님이랑? 네. 그래서 그런지 집주인보다 이 집을 더 좋아하는 손님이라는군요. 되게 게을러서 그냥 좀만 해도 되죠? 아, 예, 예. 구경만 하셔야 돼. 그런데 이게 뭔가요? 가방에서 웬 도끼가 나와요? 한 번 더. 전직이 뭐세요? 아니, 장난 아닌데? 어우, 재밌는 분이네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멀쩡하게 회사 잘 다니는 직장인이시랍니다. 그나저나 장비에 비해서 장작 패는 솜씨는 어설프네요, 이 양반. 어쨌든 고기는 잘 익어가고 이 양반 또 침 삼키고 계시겠네. 많이 드세요. 야, 이런 걸 이렇게 자주 하시는 게 부럽습니다. 저는 이런 게 재밌어가지고 주말마다 사람이 오는 것도 좋고. 좋네요. 야, 이렇게 계속 출연자가 나오니까 새로운 사람들 이제. 이제 자주 오다 보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탈당을 해서 사와요. 고기 사오고 저희는 이것만 준비를 하면은 저희도 어떻게 보면 그냥 외식하는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판을 까시고. 그렇죠. 이제 콘텐츠가 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네, 네. 네. 플랫폼이죠. 플랫폼을 따주셨네요. 아, 또 먹방인가요? 어쨌든 참 맛있게도 드시네. 뭐 거창할 거 있나요? 이런 게 집에서 누리는 소소한 행복 아니겠어요? 먹어봤어.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시기를 네. 기원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살다 가는 집이 아니라 평생 같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 저도 성숙해져 갈 테고 이 집도 뭔가 예, 꾸며져 갈 테고 그러면서 같이 그냥 늙어가는 친구 같은 집이에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아이들을 이제 키우고 여기서 이제 활동하고 뭐 추억을 쌓는 동안 저희 아이도 여기서
그만큼의 행복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자랐으면 좋고 이 집은 그냥 추억이 깃든 집이 됐으면 좋겠어요.